봉인된 근돈과 자라나라 나무 목. 야, 새끼, 너 어디야? 어디 있는 거야, 근돈? 여기 있나? 여긴 아닌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나? 여기? 아니면 여기? 저기? 군돌! 군돌!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군돈은? 어? 이 섬 어딘가에 동굴 속이라고 하던데. 맞아! 군돈은 동굴 안에 있는 거야!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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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굴 안에 군돈이 있는 거야! 봄이 왔네, 봄이 와! 옥동자의 가슴에도 어? 삼장이잖아? 삼장! 혹시 나 만나러 온 거야? 보리도사님! 보리도사님! 어? 보리도사님 계셔? 에휴, 날 찾는 게 아니었구나. 오, 어? 삼장 아니냐? 오공이 쌀 선원에 갔었다는 말을 들었다. 말썽을 부리진 않았느냐? 네? 설마 손오공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너와 함께 시장에 간 게 아니었더냐? 쌀도사에게는 그렇게 들었다만. 돌아오는 길까진 함께 왔는데 제가 근돈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왜? 근돈이라고? 네, 이야기 도중에 생사부와 지옥에 관해 묻길래 근돈이라면 지옥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왜라고? 혹시 부두목 때문에 지옥에 가려는 거 아닐까요? 에이, 말도 안 돼! 지옥이 어디라고! 아니다. 오공이라면 무턱대고 달려들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에? 당장 오공을 찾아야겠다. 아, 그치만 근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바로 포기하고 돌아올 거예요. 부두목을 살릴 수 있다면 간단히 포기할 녀석이 아니야. 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찾아낼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정말 손오공이 근돈이 봉인된 장소를 찾아내 억지로 손에 넣으려 한다면 큰일이다. 왜요? 만약 억지로 그리하려 한다면 오공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동굴! 동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근돈이 봉인된 동굴은 대체 어딘 거야? 어? 저런 곳에 집이 있네? 그래, 저 집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어이, 아무도 없어? 여보세요? 아무도 없는 건가? 네가 집에서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 너한테 말버릇이 뭐야? 뭐야? 전부 네 탓이야. 웃기지 마. 동생 주제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와, 쌍둥이 고인이다. 내가 형이야. 넌 동생이잖아. 뭐라고? 자기가 동생인 주제에 지금 해보자니까. 잠깐. 형한테 싸우지 좀 마. 이거 뭔 나 이거? 미쳤어? 어이,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동생이면 동생답게 굴라고. 뭐라고? 그만 좀 하고 내 말 좀 들으란 말이야. 너야말로 이 형한테 까불지 말란 게. 까불지 마 너가. 어쩔 수 없구만. 내가 좀 말려줘야겠어. 거져라. 흥! 흥! 너 이 녀석 오늘 인자 만난 줄 알아? 너야 말로. 어이, 저기 두 사람. 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만 싸우는 게 어때?
이 녀석이 말을 안 듣잖아, 동생 주제에. 누가 동생이야? 너야말로 이 형님 말을 전혀 안 듣잖아. 뭐라고? 이런...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알면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지? 아하! 그렇지! 그 한자 마법이 있었지? 이봐!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알아내면 될 거 아니야? 형 손들어! 형! 형! 네! 제가 형입니다! 다음은 동생 손들어! 아우! 제! 네! 제가 동생입니다! 맞다! 내가 동생이었지. 생각났어. 이런. 이걸로 해결했군. 그럼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가 동생이라면 빨랑 밥이나 해. 뭐라고? 저기가 형답게 먼저 모범을 보이시지. 뭐라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내 얘기를 좀. 형이면 동생한테 잘해줘야지. 동생이 형님을 잘 모셔야지. 정말 적당히 좀 하란 말이야. 작아져라. 작을 쏙. 원래 크기로 돌아온 거야? 이건 천자문 조각? 천자문 조각? 이거 되게 나쁜 거라고 삼장이랑 보리도사님이 그랬어. 삼장? 보리도사님? 내 친구랑 스승님. 그러고 보니 이 조각을 죽고부터 싸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 맞아. 알겠지? 이제 절대로 만지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사이좋게 지내라고. 알겠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밥 맛있게 만들어줄게. 아니야. 내가 정말 미안했어. 밥은 내가 준비할게. 자, 그럼 내 질문에 대답 좀 해줄래? 이 근처 동굴이라면 우리 형제가 모르는 곳이 없어요. 동굴이 있는 건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여기. 내가 찾고 있는 건 근도원이 봉인되어 있는 동굴이야. 봉인된 동굴? 혹시 거긴가? 거기밖에 없어. 어딘지 알아? 네. 네. 그 동굴은 여기 바위산에 있어요. 바위산에? 알았어. 근데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 가버렸네... 기다려, 부드모! 군두원을 손에 넣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서 널 되살려 줄 테니까! 끊어졌잖아. 치, 할 수 없지. 여기서 멈출 순 없다고. 여기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나? 좋아, 간다. 봉인된 동굴인가? 야! 근돌. 여기는
여기 뭔가가 있잖아. 어서 가보자. 이곳에 들어오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당장 돌아가. 뭐야 넌? 내 이름은 도레마인.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아 근두운을 지키는 수호자다. 근두운이라고? 제대로 찾았군. 좋았어 도레마인. 나는 소로공. 근두운을 손에 넣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어리석긴. 나는 이곳의 수호자다. 그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둘 것 같으냐?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돌아와라. 그렇다 하더라도 근두운을 손에 넣기 전엔 절대 돌아갈 수 없어. 자! 여기서부터 더 나가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을 텐데. 이제 좀 알아들었나? 손오공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부르도사님! 저기 집이 있어요! 저리로 내려가서 물어봐요. 어? 아, 그 손오공님이라면 아까 싸우던 우리를 말려줬어요. 싸움을 말렸다고? 네! 우리가 주운 이상한 돌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도와줬어요. 그치. 이상한 돌을 주었다고? 보리도사님, 혹시... 그래서 그 돌은 지금 어디 있느냐? 손오공님이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해서 아직 숲속에... 그래, 틀림없구나. 들어가라, 돌! 입! 우와... 이 조각은 내가 갖고 가겠다. 그렇지만 그건... 아,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보리도사님은 그 조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져가시는 거니까. 아, 그보다 지금 손오공은 어딨어? 봉인동굴에 있는 곳을 알려줬더니 눈 깜짝할 새 가버렸어요. 위험한 곳이라 말리려고 했는데 그럴 새도 없죠. 벌써 봉인동굴로 갔단 말이냐? 네. 네. 조금 위험한 정도라면 걱정 안 해도 돼. 그 녀석 워낙 튼튼한 녀석이니까. 아니, 단순히 위험한 곳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응? 그곳엔 괴물이 나온다고요. 그 괴물? 아파. 그것도 그냥 괴물이 아니다.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고 근두운을 수호하는 도레마인이지. 도레마인? 마인? 지금 오공의 힘으로 도레마인을 쓰러뜨린다는 건 불가능하다. 빨리 데려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되면 힘으로 빼앗는 수밖에. 다 올라라! 울파! 한참하고! 나에게는 불이 통하지 않는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 내 불 마법은 무적이야. 다 올라라. 으이하! 어떠냐? 무적이라 했나? 오히려 불은 나에게 힘을 더해준다. 뭐지? 가보라! 아직이야. 포기 안 해. 부두목의 원수를 갚을 때까진 절대로! 그런데 어째서 내 불화 마법이 저 녀석한테는 안 통하는 거지? 단지 돌괴물일 뿐인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가만, 돌이라면 흙이 굳어진 것, 불과 흙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생각났다! 보리도사님, 저건 뭔가요? 이것은 오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오행? 세상의 모든 하자 마법에는 다섯 가지 속성이 있다. 이 다섯 가지 속성을 오행이라고 하지. 그 화살표는요? 오행 사이의 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단다. 서로 강하게 하는 관계와 약하게 하는 관계로 돼 있지. 맞아. 마법에는 오행이 있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지? 기억해야 해. 보리도사님이 말씀하셨던... 도자기를 만들듯이 불은 흙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불은 흙을 이길 수 없는 거다. 그러나 나무는 흙에서 양분을 얻어 자라나기 때문에 흙은 나무를 이길 수 없지. 그렇지. 불은 흙을 이길 수 없지만 흙도 나무를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무야. 좋았어. 간다. 응? 군실긴 녀석이군. 하지만 몇 번을 공격해와도 소용없다.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받아라. 이번 한자 마법 공격은 바로 이거다! 살아나라! 나무! 어? 뭐? 나무 공 마법이라니! 나무는 흙을 약하게 하지! 넌 이제 움직일 수 없을까? 근도는 내가 가져가겠어. 잠깐. 어? 어? 너 근도운이 어떤 것인지 알고는 있는 건가? 천상 세계와 지옥까지 어떤 곳이라도 날아가는 엄청난 구름이지. 그러나 천상 세계나 지옥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거기다 근도운은 아주 강력한 결계에 막혀 있다. 뭐? 그 말인즉 너는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단 말이다. 나를 이겼다 해도 근도는 너의 것이 아니다. 뭐? 근도는 분명 그 안에 있다. 근도는 스스로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결코 봉인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넌 절대로 풀 수 없단 말이다.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이건가? 과연 엄청난 봉인이다. 하지만 난 포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절대로 봉인을 풀어버리겠어. 아직이라고! 그만두는 게 좋아! 군도운, 부탁이야! 너의 힘을 빌려줘! 너의 힘이 필요하다고! 고두목을 구해야 하니까! 군도운! 제발! 나를 도와줘!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절대. 저럴 수가. 근두근의 봉인이 풀리다니. 이 한찬을 구름 문? 구름 천자탄? 하지만 그건 평범한 구름 마법 천자탄이 아니다. 천상세계의 신기, 근두운의 봉인이 풀린 천자탄이다. 그렇구나. 이게 근두운의 천자탄이구나. 놀랐구나. 그러나 마지막으로 근두운이 네가 타는 것을 허락할지 모르겠다.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타지 못할 것이다. 나는 탈 거야. 반드시 탈 거라고.
부두목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라 군돈! 군돈! 야호! 군돈이다! 야! 우와! 공인을 불었다 해도 군두운을 마지막까지 잘 탈 수 있다고는 알 수 없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군두운을 타려다 실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과연 저 녀석은? 대단한 구름이야! 말을 들었어, 군돈! 우린 친구야! 응? 돌아오는 건가? 역시 군두우는 녀석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모양이군. 하하! 아니, 이럴 수가! 군두우를 타고 있잖아! 저 녀석은 대체! 설마, 저분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후크. 이히! 하! 도라마인! 어때 내 실력이? 드디어 군두운이 주인을 찾은 것 같군요. 당신은 제가 지키는 군두운이 인정한 주인. 저의 역할도 이제 이것으로 끝입니다. 어? 부디 무사히 천상세계로 올라가시길. 고마워. 좋았어. 군돈, 이대로 단숨에 지옥으로 가자. 히히! 군두운의 봉인이 풀려있다. 이거 손오공이 한 짓인가요? 틀림없다. 역시 오공은 보통 녀석이 아니었어. 천상의 신기를 손에 넣을 줄이야. 근데 그 녀석 어디로 간 걸까요? 지옥이라면 큰일인데. 손오공, 조심해. 기다려, 부드모! 바로 지옥으로 가서 널 살려내줄 테니까! 가까스로 근두운의 봉인을 풀고 근두운을 손에 넣은 손오공은 곧장 지옥으로 향하는데, 자, 손오공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마법천자문 제6화를 기대해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